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요한복음 17장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 여러분 것이라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진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요,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있게 하신 태초이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책임자가 되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면, 구원자가 된다면 그분은 영원토록 아무것도 하실 일이 없는 분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여러분 자신의 위익을 쫓는 그 일에 복이나 부어주는, 또 여러분이 잘못을 하고 있더라도 잘 먹고 잘 살도록 복을 부어줄 하찮은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그분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할 경외감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할지도 모르는 자요. 오히려 그분을 마누라 여기고 그분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이 생이 끝인 걸 알고 있고 이 위에 심판이 있는 걸 아는 자들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분을 경외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시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있게 한 분이 그분이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주 확실한 거예요. 그분께 돌아가 나를 있게 한 그분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는 완벽한 믿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말씀을 읽어드리자면 주님이 누군지를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영원히 쓸모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 필요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고육생활에 시달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으나 이제 죄악에 시달려, 고통에 시달려, 상함에 시달리다 보니 저절로 영혼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탄식이 나오고 그 탄식이 주님을 부르게 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네. 영화로다. 마귀는 역사하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할 역사를 행하십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그 탄식 속에 있게 되니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닌 자신의 부유함도 아닌 쾌락도 아닌 하나님뿐이란 것을, 이 세상에서 나를 진짜 돕고 살릴 분은, 이 세계로부터 건질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은 놀라운 장소가 되었어요. 자신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자신을 살려주거나 건지거나 나오게 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사람이 깨닫는 날이에요. 참으로 복받은 자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썩음과 죽음과 모든 악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보존되게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죄로 인하여 죽지 않고 죄로 인하여 썩지 않고 죄로 인하여 음부에 버림받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이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들은 답을 다 찾아야 됩니다. 그분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부터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보존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부터 보존되게 할 것은 천국밖에 없어요. 주님은 이 나라가
천국 되도록 그의 나라가 되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의 나라는 썩고 쇠하고 죽는 곳이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상함이 있고 다툼이 있고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평안과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자유 의지와 그들의 자유는 참으로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은밀한 가운데서 어둠의 일을 하려고 해도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비치거든요. 그들은 은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영원하다! 할렐루야! 악에서 보존된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보여지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진리. 무슨 진리요? 바로 거룩한 빛. 주님은 이렇게 진리를 여러분한테 지금 기록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빌고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서 죄로 인하여 썩고 죽게 하는 음부에 버림받아 되게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으로부터 변함이 없이 새함이 없이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는 것.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먹고 살다 죽는 게 합당하다, 당연하다, 자연적 이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자연적 이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자연적 이치가 아니라 죄악이다. 이 모든 걸 내가 창조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걸 주관하고 통치하는 여호와다. 나는 영원하다. 변함이 없는 거룩한 자다. 주님이 천지 창조하고 통치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이 자연적 이치고 사람이 살다가 고통을 당하고 사람이 살다가 괴로움을 당하고 사람이 살다가 슬퍼하고 우는 것이 자연적 이치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죄악인 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것을 자연적 이치, 병들어서, 나이 들어서 그리고 또 젊던 다 사람은 죽는 것이라고 자연적 이치를 받아들이고 사람이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사는 것이 상함 속에 사는 것이 아픔 속에 사는 것이 평강 없이 평안 없이 사는 것이 정상인 줄 알고 생각하고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이게 자연적 이치인 거예요. 하나님 알고 나면 이건 자연적 이치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타락한 세계예요. 그분을 진노케 할 제약을 받아들인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시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 모든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육체의 생각을 따라 세상의 주관자를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은 진리를 그릇되게 만들고 진리를 헛되게 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알기로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모든 게 사실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들은 그러한 판단의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땐 판단하게 되고 또한 모든 사람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불공평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도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요. 진리를 그대로 진실로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들을 수 없게 하는 어둠들을 물리치고 마귀의 전략을 파괴하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없게 하는 모든 것을 엄히 꾸짖고 볼 수 있도록 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자비를 베푼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자비와 사랑으로부터 된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 엄청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이 15절에 답은 다 나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자연적 이치라고 생각하는 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으로부터 보존되도록 대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내어줘서 너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맛보고 있는 이 죄악에 물든 이 세상부터 나를 내어주어 너희로 보존되게.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이 거절한다는 것은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죄악을 가지고 천국을 들이피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치지 않고 그분을 믿는다면 구원 얻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권세 얻는다고 그랬고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왜 못 살아요? 성경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정확히 표현합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고 선정도 못하고 또한 나를 믿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모든 표적을 보이며 행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모른다 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으로 그 모든 일을 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래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던 방식을 그대로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천국은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아들지라도 공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는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함도 무한한 거룩함. 아무리 찾아도 영원함의 영함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둠을 발견하지 못할 빛이십니다. 그분이 그 공의로 다스리시는데 죄악에 들어간다? 아는 사이라고? 그러면 공의를 더럽히고 하나님이 공의를 어기는 건데 어떻게 그 세계에 죄악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의 보혈 때문에 들어갑니다. 예수의 보혈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식적인 상징적인 믿음 생활 때문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지 실질적인 건 들어간다면서 죄악을 갖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죄악에 들어가 살 수 있냐고. 성경에서 말하는 보혈은 상징이 아니라 그 죄악을 정결케 하는 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공의로서 하나님은 천국을 할 나라를 다스립니다.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공의를 굳게 하는 제약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아무리 사랑한다도 못 들어옵니다. 왜?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공의로서 그 세계를 다스리니까.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야.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죄로 인하여 죽은 자여 죄 아래에 있는 자여 지옥에 들어갈 자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부터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전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는 겁니다. 그 구원 받았다고 여러분들은 또 죄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그분의 구원을 헛되이 되게 하는 거죠. 이 세상부터 지은 죄를 다 재산 받아놓고 또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그분의 구원을 헛되이 되게 하는 삶 속에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대를 본받아 이 세상에 있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그분의 뜻대로 행하여 그 영광의 거룩함의 그늘에 이르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세요. 보면 다 순례의 길을 떠난 자들입니다. 뭐 수도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순례의 길은 이 세상을 떠나 거룩함이 이르는 영광이 이르는 그 나라에 이르는 영원함이 이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지금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말 그대로 구원받은 자 맞아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재산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총과입니다. 사실이에요. 난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왜 그 사실을 은혜를 했다고 왜 다시 죄 가운데 살게 하는 사람이 얘기하냐고.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해놓고 왜 그 은혜를 헛되이 대기하는 죄를 진 자가 된 거예요. 그 구원받았다고 이 세대를 본받아 이 세상 사람처럼 싸우고 다투며 전쟁하며 자기 위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먹고 죄악을 품면까지 살아야 될 세상이에요? 그 세상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을 믿는 자들로 고난을 얻고 재산 받게 했는데 다시 그 은혜를 헛되이 대기하는 삶을 살잖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구원을 헛되이 대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자기를 버리고 그 순례 길에 들어서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도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영광이로다. 아멘.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자신을 버리고 그의 신부로서 영원한 그의 신부로서 살아가겠다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은 영광에 이르게 하며 거룩함에 이르게 하며 그 나라에 이르게 하며 영원함에 이르게 한대요. 이거는 수도사만 거룩한 여정의 길을 걷는 자들, 순례자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지은 모든 죄와 현재 오늘날까지 죄까지 다 사함받고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공들 보세요. 그들은 영광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그날의 이르기까지 순례길을 떠난 자들이에요. 믿음의 여정의 길을 떠난 자고요. 세상은 뒤로하고 오직 그 나라와 그분을 위하며 끊임없이 그 믿음의 길을 떠난 자.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자들이죠. 예수를 세상에 복이라 받는 존재로 이름 부른 자들은 육체에 거하는 자들이요. 육체에 거하는 자들은 그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될 수도 없고 그 부름에 설 수도 없고 그 부름을 거절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가 필요한 자가 아니라 자기 위익을 위한 세상의 복됨이 필요한 거지 예수가 필요한 자가 아닙니다. 신부한테는 예수만 필요하죠. 영광이로다. 아멘. 신부는 신랑이 필요하지 자신의 위익과 세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 생에 여러분들은 필요한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목사님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또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도 필요하고 내가 누릴 것을 도울 그 모든 것도 필요하고 자연도 해도 달도 만물도 다 필요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신의 위익과 쾌락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자신이 필요한 거지 주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완전히 떠난 육체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주님 없이 있고자 하는 육체예요. 세상에 있어야 살 수 있는 육체, 세상에 부양과 복됨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육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신이 필요한 육체, 그게 바로 육체인 그거를 느끼는 자아입니다. 반드시 파쇄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돼요.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여호와의 도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왜 돈자 아세요? 주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한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세계에 대해서 죽어 있는 자예요. 그 세계에 속하지 않았고요.
그러므로 그 길을 걸어도 그 길에 속하지 않은 길을 가기에 여호와의 도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시더라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라고 표현하고 예수님 또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수많은 사람은 그럴 때 제갈 길로 가고 그분을 알지 못함으로 육체의 삶을 선택하고 태초인 그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필요한 육체가 된 자는 영원히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건 바로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모든 걸 누리고 육체의 만족을 위한 육체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그 육체의 삶에 필요한 보글보주를 하나님으로 필요하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찮은 존재야. 그들은 육체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정말 주님이 얼마나 존귀되는지를 보리라. 이 사람들은 주 예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을 여러분이 직접 목도하게 될 거예요.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유함 속에서 이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을 다 버려버리고 끔찍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 이 영혼이 그 모든 걸 버리고 그 영혼이 그걸 받아들여요. 왜? 그 영혼에게서 가장 소중한 건 예수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스스로 그 주님의 삶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분이 이 땅에서 걸으셨던 그분의 삶이 자신에게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쾌락과 부염 속에 내 육체를 거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오히려 그분의 삶을 직접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길을 선택하여 그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십자가 못 박아 죽을지라도 그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그걸 선택해요. 그것이 바로 자신한테 가장 귀한 거니까.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주변 모든 사람들은 말릴 겁니다. 왜? 자신들은 그걸 원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부유함과 안연함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도 다 놓쳐버리니까.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그가 그 길 가지 않도록 모든 부유함과 자신들의 모든 애물로서 그 모든 걸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 그가 지닌 것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은혜 속에 있는 자예요. 그 영혼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예수의 구주예요. 아멘!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분을 알지 못함으로. 2000년 예수님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누가 예수를 이해해요?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은 상상도 못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분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걸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말이다. 근데 그분은 말도 안 된다는 길을 가고 있네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어? 근데 그분을 보고 가네요.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거리며 말도 안 된다고 의심하는데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길을 가네.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자의 삶이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함과 상상 속에 있는 상징 속에 있는 삶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한 실체들을 바로 그러한 진실된 자를 예수만이 자기 영혼에게 영혼의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을 그들의 몸이 직접 보게 할 거예요. 그들은 앞으로 온 세계에 부귀영화를 누릴 영원한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해도 그걸 또 영원히 천년만년 다스리며 살고 있다가도 그들은 거기서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을 가장 존귀되게 할 거예요. 아멘.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아멘. 그것이 주님께서 흘리신 바로 눈물의 길이기 때문에 아멘. 그 영혼 속에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삶이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가장 존귀한 생명이 돼. 영광이로다. 어떤 존재가 왕입니다. 그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고 세상이 변화하고 있어요. 백성들도 자신 옆에 있는 왕비도 하늘들도 종들도 다 변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 그랬다 제가 할 줄 아는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삶을 다 선택해요. 그 왕은 그분을 가장 존귀 여깁니다. 그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비참한 삶을 선택합니다. 왕인데도. 그 왕은 거기서도 예수만 가장 존귀한 자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헛되이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헛되이 생각할 생각이 아니라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2000년 전 그 진실의 길을 가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말이 그들은 다 헛되이 여겼어요. 마귀라고 들었어요. 뭐 훗날의 일을 들었어요. 근데 그날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자가 공의를 벗어나고 이 참된을 벗어나고 자기 위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나오기만 한다면 나와서 그 모든 세계가 변합니다. 근데 그 왕은 안 변할 거예요. 그 왕은 모든 변화 속에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예수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아있어도 생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위익도 하나도 없고 왕의 자리에 앉아있어도 오직 예수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알파 오메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그 영혼들의 전부가 되는 날이에요. 그들은 왕이 되어서 보좌에서 모든 걸 다스리며 누르고 산다 해도 예수가 가장 존귀하고 모든 걸 만족하며 산다 해도 맛보며 산다 해도 내 주 예수보다 존귀한 것은 귀한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아는 왕이에요. 그 왕권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모든 걸 빈 것으로 봅니다. 영원히 그분과 하나인 자.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의 생명 자체가 예수예요.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원히 살려면 또한 그날에서 영원히 있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알파 오메가 이 세상부터 구원하여 이 세상부터 보존되고 또 앞으로 있을 수 있게 할 바로 알파 오메가 그 신랑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신랑과 하나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리도 그 백성도 이사 있는 모든 것도 다 변해도 그 왕은 안 변해요. 그 모든 변화 속에 거룩한 산 제물 대신 예수님만 자신 안에 가장 존귀되게 할 거예요. 영광이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그 영혼에게 가장 존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경을 버리면서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선택해요. 부경을 누리는 것을 못하게끔 대적하는 자들을 다 전쟁에서 죽여버리고 그걸 계속 그 부경을 누리려고 누리는 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여 전쟁하라고 칼을 믿는 그러한 타락하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잃을지라도 부귀영화를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 중에 그것을 잃지 않게 할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것을 다 버리고 직접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 위에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러한 아들들을 볼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 달린 것은 예수님이 그 자를 옮겨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걸 부인하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그 길을 걷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하는 내가 나의 전부가 되지 않고 이 자리도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길을 가시려고 그래요. 산재문 되는 길을 그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예수가 자신의 전부 되게 합니다. 영광이 되다! 할렐루야! 지금 이 구절 이하가 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 되는 것처럼 아버지 나의 전부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 돼요. 내가 너의 전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 아들들과 신부대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그 아들들이, 오늘날 그 신부들이 여러분 귀로 들은 대로 그 실체가 아니 될 거예요. 아멘!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지음받은 거에 욕심 때문에, 지음받은 거에 이기심 때문에, 지음받은 걸 위해서 제약으로 뛰어드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말 그대로 신이에요. 영원한 거룩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구경하던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무리들이 왜 변하여 침뱉고 욕하고 조롱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나올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순한 양이 됐어요. 그 예수님의 약함이 곧 강함이었고 그 예수님의 역됨이 영광이었고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썩을 자신을 다 버립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썩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세요. 썩지 않는 것으로 영광으로 이 세상을 이 어둠의 세계까지 주관하고 다스릴 가장 강한 자로 부활합니다. 이것이 진리니라. 아멘. 자,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원으로 예수님의 우주 다음 영상 다음.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한참 존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존귀한 영혼의 전부가 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사람도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이 그 자신들의 전부가 되므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아버지의 자비에 젖는 이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